예, 안녕하세요. 두팍생들 DC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노트북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옛날에 노트북 사양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지워버렸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올린 거라서 한 1년 됐을 거예요. 지금 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사양이. 그리고 어떤 노트북이 좋은지 한번 올려볼게요. 시험기간이나 이제 인강 들을 때쯤 되면 여러분 너무 많이 물어보죠. 노트북이라지만 애들이 노트북 산다면 엄청 많이 옵니다. 노트북 사양 문의, 노트북 추천 점요, 뭐 사야 될까요? 많이 오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보통 검색은 다 나와 해서. 노트북은 여러분 보통 저렴한 것 치고는 좋은 브랜드는요, 가성비 제일 좋은 브랜드는 MSI, 레노버, 한성 컴퓨터, 요 정도 세 개고요. 조금 더 돈을 주실 거면 HP, 아니면 아수스, 아니면 기가바이트 정도. 그 다음에 더 돈을 주실 거면 LG 아니면 삼성전자.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 삼성전자, LG 같은 이제 한국 브랜드들은 여러분 AS가 좋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AS 이제 센터도 많고 전국에, 그리고 수리도 편하고 당연히 국산 제품이니까. 그 대신 뭐 이제 한성컴퓨터도 국산 제품이긴 한데 AS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쟤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의 그 차이죠. 외국 제품 중에서는 이제 MSI 레노버가 제일 저렴하고요, 여러분. 레노버 한국 제품인가? 그리고 이제 보통 아수스가 여러분 거의 명품급이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돈 있으시면 당연히 아수스 노트북을 추천드리고요. 우선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선 한성 컴퓨터에서 한번 저렴한 거 알아봅시다. 체크하고, 자,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죠. 우선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게이밍 노트북이 사양이 제일 좋아요. 이제 캐드나 맥스를 하려면 여러분 인벤터나 마찬가지고 내장 그래픽 카드 달린 컴퓨터는 거의 못 써요. 거의 그냥 이제 GeForce 달린 거 쓰셔야 되는데, 우선 낮은 가격대는 한번 알아볼까요? 최소로 잡는 게 여러분 60만원 선대로 보시면 돼요. 60만원 이하 컴퓨터 사실 거면 사지 마세요. 그냥 중고로 차라리 40만원짜리 사시던가. 최소가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8기가 정도는. 당연히 이런 8기가는 되셔야 돼요. 요즘 사실 거면. 최소 8기가에요. 그 다음에 하드랑 SSD는 필수입니다. 노트북이는. 노트북은 SSD 없으면 늘어서 못 써요. 이렇게 하드만 1테라짜리 뻥 달려있는 것만 SSD 추가로 달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D 610, 이거는 내장 그래픽카드랑 그리고 GeForce 950이 달려있어야 되죠. 당연히. 달려있어야 돼요, 여러분. 카비레이크 좀, 요즘에 전부 카비레이크죠, 여러분. 요즘에 전부 카비레이크인데, 자, 봅시다. 스카이레이크도 있고, 카비레이크도 있고, 카비레이크가 좋죠. 우선은, 최소 사양으로 사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60만원대 선인데, 얘네는 이제 쭉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4기가 GeForce 1050. 1050짜리가 낫겠네요. 당연히 950보다는 새로 나온 100 시리즈가 낫겠죠. 한 요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노트북인, 저는 추천하는, 최소 추천하는 게 ZHQ 붙은 거는 여러분, 이제 그거예요. 이제 노트북 전용 CPU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CPU보다는 성능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만큼 발열이 작아요. 얘 같은 경우에 전송 속도가 여러분 2.5GHz인데 얘는 이제 i3인데 7100인데 전송 속도 3.9나 되죠. 이거는 한성 컴퓨터가 한 번씩 이렇게 HQ 안 달린 거를 집어넣어요. 이제 CPU 자체에 한마디로 그냥 일반 이제 컴퓨터 CPU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속도는 빨라요, 당연히. 근데 속도는 빠른데 소음이랑 발열이 심해요. 일반 컴퓨터 CPU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소음이랑 발열이 심해요. 근데 성능은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래도 노트북은 DHQ부터 노트북 전용 CPU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높긴 하지만 저렇게 저거를 쓴 사람들이 리뷰를 봤는데 그렇게 추천을 안 하더라고. 한마디로 성능은 제가 좀 더 나와요, 여러분. 그 대신 자, 전 지금 사실 건 무조건 지금 이 정도 CPU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7700 카비레이크. 이게 지금 i7에서 나온 이제 2.8 정도가 저거를 보통 많이 써요, 여러분. 저기 제일 대중화됐고 저기 제일 평균적이에요. 저는 최소 저 정도는 CPU는 무조건 물고 들어간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거면.
그러면 최소 지금 이 정도 잡는 게 78만 원이 괜찮네요 여러분. 120기가 1탈짜리 9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좀 적당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린픽 카드가 근데 900 시리즈죠. 100 시리즈 사장님 좋아요. 그 대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밑에 좀 내려보면 추천수는 볼까요? 인기 상품 순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팔리겠네요. 딱 보니까 이게 제일 낫네. 8기가, M2 120기가, 지퍼스, 1050Ti 달렸네요. 귀엽네요. 4기가, 이게 100만원 돈이네, 여러분. 근데 사실 가면, 여러분, 이거 지금 사실 가면, 이제 기가는 여러분, 16기가까지 다시 하는 게 좋고, 노트북은 이게 한번 뜯으면 여러분 다시 뜯기가 힘들어요. 데스크탑이 아니에요. 뒤에 워런티 마크도 있고요. 워런티 마크가 훼손되면 이게 AS 기간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주문하실 때 그냥 16기가 다 세요. 16기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SSD는 여러분 120기가는 너무 작아요. 진짜 그냥 오토캐드랑 인벤트 깔면 그냥 없어요. 아예 그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250기가는 추천드려요. SSD는 그렇다고 SSD 250기가만 딱 딴다 그러면 아무튼 쓸모가 없어요. 무조건 하드 1테라는 그냥 기본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저장하거나 뭐 하거나 하거든요 250기가를 단위로 쓴다. 우리가 뭐 게임할 사람이 아니잖아. 나중에 회사 가서 뭐 넣는다 치면 외장하드를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저는 하드는 1테라는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래서 필수가 250기가 플러스 1테라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사양 낮은 거 사시더라도 250기가 1테라 달린 거 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한성 컴퓨터에서는 CPU는 말했지만 i7 7700 7700 최소 요걸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실 거면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여러분. 사양 낮은 거 사실 거면 낮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뭐 다 비슷해요. 한성, MSI,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양들이 다 비슷비슷,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레노버 거죠. 뭐 i7 7세대, 똑같죠. 7700HQ. 그 다음에 이제 8기가 달려있고, 이제 얘는 SSD 120기가 달려있죠. 여기서 추가로 다셔야 돼요, 여러분. 추가로. 이제 몰러 가시면 추가로 다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보통 이제 이런 뭐 C마켓 뭘 들어가죠? 아 이제 11번 가서 보통 11번가 사는데 여기 옵션 선택이 있죠? 모델 램 업그레이드 램 업그레이드 모델 선택해야겠죠? 윈도우는 이제 여러분 직접 가실 거면 없는 가셔도 되고 윈도우 정품 사실 분들은 정품 사시면 돼요. 없음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6기가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 16기가 만들어야 되고 저장장치 선택 말했지만 256에 1테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무상보증기가 1년 보장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키보드 선택 뭐 구매 하나 뭐 이러면 120만원 돈 나오네요. 90만원에서 보통 이게 램이랑 추가하시면 한 20만원 추가된다 보시면 25만원 정도 그렇게 사보셔야 돼요. 일반 가격에서 16기가에 256 1테라는 데 무조건 말하세요. 필수 여러분. 사양이 낮은 거 사시더라도 얘네 둘이는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차라리 70만원짜리를 사고 70만원에서 20만원 다 하신 다음에 90만원 돈으로 얘네들 추가한 걸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250기가 너무 작아서 뭐 파일 넣지도 못해요. 딱 프로그램을 까는 거지. 120기가는 이러면 택도 없습니다. 진짜 택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알아봤죠 여러분. 레노버나 다 비슷하죠. 보통 이 가격대가 제일 100만원대가 제일 낮은 거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MSI 것도 보세요. i7 7세대 7700HQ 그 다음에는 1050Ti 거의 똑같죠 여러분. 1050Ti 그 다음 8기가 그 다음에 1TB 얘는 1TB 달려있으면 256을 또 추가로 다시면 되겠죠. 1TB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저기다 SSD는 말했지만 노트북은 여러분 SSD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 밑에는 뭐 카비레이크 얘는 i7 i5죠. 그 다음에 사양은 비슷한데 차라리 돈이 딸리시면 여러분 얘를 생으로 사시는 것보다 얘를 사서 16기가에 256에 1테라를 무조건 다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라리 밑에 걸 사세요. 돈이 없으시면. 추천드리는 건 보통 제가 말했지만 지금 살 거면 이거 7700에
그 그래픽카드는 1050 정도, 1050Ti 정도, 여기 평균적인 겁니다. 좋은 건 아니고 평균적인 요 정도는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서 쓰시더라도 충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얘네는 좀 사양이 좀 낮죠 여러분. 얘는 지포스가 1050이 달려있죠. Ti랑 1050이랑 말했지만 성능 차이는 여러분 10%에서 20%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70만원 제일 싸게 사시는 게 여러분 말했지만 60만원대 진짜 생으로 노트북 사실 거면 최저가로 사실 60만원대 근데 얘네들은 이제 휴대용 하긴 이게 또 여러분 이게 사이즈마다 달라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보시면 이게 몇 인치죠? 아, 인치가 안 나와요. 15인치 보통 15인치가 여러분 제일 평균적인 거예요. 17인치는 휴대하기 너무 크고요. 제 옆에 저거 저 아수스 거 쓰고 있잖아요. 저거 300만원짜리 노트북 저게 17인치거든요 엄청 커요. 휴대하기는 여러분 15.6인치가 제일 낮고요. 13인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너무 작아요. 단일로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인 거 15인치 사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얘네 세 개가 제일 가격대 성능비가 제일 좋아요. 가격대가 다 비슷하면 비싸봤자 1, 2만원 차이에요. 그 대신 브랜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겠죠. 저는 요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는 MSI예요. 제가 저번에 사용했던 게 MSI고 그나마 디자인이 제일 예쁘더라고.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성기 좀 한성거 사시면 되고 뭐 레노버기 좀 사시면 되고. 근데 얘네들 세 개 다 그렇게 AS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 평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노트북 사가지고 솔직히 AS받아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고장이 잘 안 나던데 고장이 나나 진짜 이상한 거 말고는 고장 안 나요. 노트북 쓰다 고장 난 거 여러분 보통 포맷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걸 프로그램 잘못 건드려서 이제 고장이 난 거지 노트북 자체에 문제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삼성이랑 LG가 있는데 게이밍은 삼성이 그렇게 뭐 좋기보다는 LG가 좀 유명하죠. 그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7700HQ에다가 이제 1TB M2256 지포스 1050 달려있죠. 개안네요 삼성도 개안게 나오네 요즘에. 개안군요. 다 달려있는게 110만원 삼성도 그렇게 안 비싸네요 여러분 보니까. 밑에 7700HQ 1050 근데 1050Ti까지 올라가면 비싼거지 얘네들이. 1050까지만 있네요 삼성은. 비싼게 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디세이인가요? 귀엽네요. 삼성이는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구나. 야 예쁘게 나오네요. 아이씨 귀엽구만. 삼성도 게이밍도 좀 잘 만드네요. 야 LED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7700HQ에다가 8기가군요. 8기가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이게 최저가군요. 이거는 최저가고 11번가에서 보통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16기가를 달면 얼마죠? 이게 16기가 달고 두고 이런식으로 140만원. 아까 한마디로 그렇게 요즘 많이 차이 안 나? 옛날엔 진짜 차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20만원 정도 더 비싸죠. 20만원 정도 더 비싸고 똑같은 아까 똑같은 256. 근데 얘네들은 이제 256이 달려 나오네요. 달려 나오네 귀찮네요 이거. 256이 달려 나오는데 8기가가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고 1테라의 256은 똑같고 M2 그다음에 얘네 근데 그래픽카드 차이 나죠. 1050인데 아까 1050Ti였잖아요. 근데 Ti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1050보다는 뒤에 Ti 붙은 게 가격대가 더 비싸요. 한 20만원 정도. 2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비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얘가 아까 걔보다 사양은 그래픽카드만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얘가 20만원 정도 30만원 더 비싸요. 그 대신 삼성이라는 이제 대기업 브랜드고 여러분. 그리고 AS가 편하다 한마디로 난 AS 편하다 그러면 30만원 더 주고 삼성 거나 LG 거 사시면 돼요. 난 AS가 안 하고 내가 혼자 다 쓸 수 있다 그러시면 뭐 MSI나 한성.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대기업 것도 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무게가, 여러분 말했지만 이게 15.6인치고 2.5죠. 2.5죠. 보통 2.5에요. 보통. 보통 저 정도 이제 노트북 사양들은 보통 2.5 맞죠? 거의 다 2.5에요. 무게가. 근데 이제 LG가 한번 볼까요? LG. LG 이런 그램이 있는데 LG 우선은 LG 것도 한번 봅시다. 아 LG는 아 너무 비싸죠 여러분. 아 삼성이 이번에 진짜 싸게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양이 똑같다. 아, 1060이구나. 1060 말고 1060 1050인데 너무 비싸죠 삼성이. LG가 삼성보다 더 비싸네. 이거 웃기네. 뭐죠? 이상하네요. 삼성이 이번에 엄청 싸게 나온 거네요. 그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램 LG 그램은 근데 이게 우선 볼까요? LG 그램이 엄청 가벼워요. 1kg 뿐이 안 나갑니다. LG 그램 가비레이크. 아 근데 얘네들은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볍긴 가볍죠. 1kg 뿐이 안 나가. 1kg 뿐이. 와 진짜 가볍다 진짜. 와 대박이네. 1kg 말이 돼? 1kg? 1kg면 진짜 가벼운 거예요. 내 제가 갖고 있는 스펙타클처럼 저 1kg거든요. 근데 삼성 것도 LG 것도 1kg예요. 와 대박이죠. 진짜 가볍다. 가격대가 비싸죠 여러분. 7전 7배까지 올라가려면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네 얘네들은. 와, 가격대가 너무 비싸네. 근데 얘네들은 말했지만 게임이 노트북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게 포함이 안 됐어요. 이제 그래픽카드가. 근데 당연히 그램 시리즈는 그래픽카드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픽카드가 무엇거든요? 무엇이기 때문에 포함되면 무기가 너무 많이 나가버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 그래픽카드를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노트북 1kg대 노트북은 여러분 그래픽카드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기용으로는 별로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또 가격대는 그만큼 걔랑 더 비싸요 얘네들이 가볍기 때문에. 맞죠? 더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 저는 근데 지금 만약에 산다 하면요, 아, 돈이 좀 있으시면 삼성에서 나온 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 요거에다가 램만 추가하면 아까, 이제 한 120만원 정도 나왔죠. 140만원. AS 괜찮은 거 치고 삼성에서 나온 거, 요거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신 이제 저는 차라리 돈이 있으시면 난 전 AS 이제 별로 안 하고 저는 보통 이제 메인 컴퓨터 그렇지만 우리나라 건 잘 안 사거든요. 브랜드 값이 나서 저는 보통 아수스 거 사요. 아수스 거. 아수스 게 보통 제일 예쁘죠. 유명하게 나오고. 아수스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죠. 얘는 32기가에 거의 괴물 같은 노트북이고요. 거의 데스크탑 저리가래 1070을 달고 있죠. 아수스키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신 아수스크에서는 제가 추천 드리는 게 솔직히 이런 건 여러분 옛날 아수스 모델이라서 우선 이게 안 예뻐. 디자인이 별로야. 아수스만 밝게 했어요. 별로죠 디자인이. 요즘에 나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수스 거는 낮은 가격 순위로 한번 볼까요? 아수스 거 낮은 가격 순위로 보시면 아수스 거 요 밑에까지는 사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살 바에 그냥 MSI나 사십니다. 아수스 거는 살 거면 차라리 비싼 거 사셔야 돼요. 새로 나온 모델들. 요거 한번 볼까요? 카비레이크. 1060 달려있죠 여러분. 아주 좋은 노트북이죠. 이건 1060이 부담스러우시면 밑에 조금 저렴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이거는 16기가 다 달려있죠 여러분. 16기가 뭐, 이거 완벽히 다 달려있잖아.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거든요. 7700 HQ에 16기가에 DDR4 달려있죠. 와 그리고 그래픽카드 1050 한 단계 1050은 TI보다는 1060이 더 빨라요 여러분. 당연히 1060, 야, 6기가 DDR5, 야.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4.1 달려있고, DP4도 달려있죠. 그리고 USB, 아, C타입도 있네요. 와, 요즘에 여러분, USB C타입 바뀌기 때문에, USB C타입 달려있는 노트북 사시는 게 좋아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은 다 이렇게 나와요. C타입으로. 폰도 여러분 말했지만, 다 바뀌고 있잖아요. 폰도 다 C타입으로 나와요, 요즘에, USB. 그 다음에 256기가 1테가. 얘는 그냥 달거 없이, 얘만, 이것만 딱 사면 끝이네요. 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0만원, 아까 사람이 사고시 끝이 없는데 아까 거기서 20만원만 더 하시면은 뭐 추가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1060 20만원 더 추가하시면 이제 집 그래픽카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쉽게 말해서 아수스고 살 수 있고, 그런 다음에 7700에 이렇게 16기가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은 여러분 그 이제 디자인 자체가 엄청나게 예쁩니다. 앞에 보시면 뒤에 LED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요즘 나온 아수스 노트북 이렇게 나와요. 게이밍 노트북. 보시면 여기 요 안쪽에도 이렇게 LED 달려 있거든요. 뒤에도 진짜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여기 아수스 마크 달려 마크 새겨져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자판이랑 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찾을 거면 얘를 제일 추천드리고, 여러분. 이 모델. 아수스 거. 아무래도 브랜드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아수스 거 사고 싶은다. 얘는 돈이 조금 좀 딸린다. 그러면 요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거. 얘는 이제 똑같죠, 여러분. 7700에 이제 1050Ti 달려있고, 얘는 16기가 달려있네, 여러분. 16기가에 256. 와, 귀엽네요, 이거. 그럼 얘는 이제 1테라만 추가하면 되겠죠? 와, 이게, 여러분 사시기엔 요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네. 조금만 더 비싸네. 여기서 옵션 선택한 다음에, 검은색이 제일 예뻐요. 근데 저거는, 그거다 다르더라고. 아, 32기가까지 달리네요. 아, 32기가까지 솔직히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16기가까지 충분해요. 그 다음에 SSD 1테라가 아니라 이게 하드가 따로 안 달리나요? 하드가 따로 1테라가 안 달리나 보네, 얘네들이. 아, 있네. 1테라 장착. 아, 됐네요. 그 다음에 16기가 기본. MSD 256. NVMe랑 여러분 M2랑 다른 게 뭐냐, NVMe는 지금 완전 칩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더 빨라요. M2보다 NVMe가 가격대 차이는 조금 나요. 한 6만원 8만원 정도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M2 쓰시면 돼요. 그럼 120만원. 와, 이게 귀엽네요. 120만원. 귀엽네. 아, 이게 엄청 예쁘죠, 검은색깔. 디자인 자체가 엄청 예쁩니다, 수줍게. 자판기 다 달려있고. 와, 이게 갑이군요. 여기 갑이에요, 여러분. 그 C타입. 아, 새로 나온 USB C타입. 아, C보다도 요즘에 대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달린 거 사시는 게 좋아요. 요즘 노트북은 120만원. 다 해서 얼마였죠 아까? 아, 가격이 별로 안 나네. 120만원이죠 16기가 기본에 1테라 장착 SSD 256. 120만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 얘는 밑에 것들이 디자인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 이게 좀 낫나? 아수스 마크 달려있는 게. 이 보세요. 좀 밋밋하죠. 디자인 자체가. 좀 밋밋하죠. 이렇게 해서. 120만원이네요. 그럼 아까 MSI 게 얼마였죠? 120만원. 요거였죠. 아수스 로고란 게, 여러분, 아수스 로고 제품이 저런 이제 얘네 노트북도 말고도 스트릭스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유명해요. 제가 다 아수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업그레이드. 여기서 1테라 MV 말고 그냥 M2 256 장착.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16기가 램 총 16기가. 아, 똑같네요. 얘네들 가격대가 똑같구나, MSI랑. 디자인 차이인데, 여러분 솔직히 인지도가 솔직히 아수스가 좀 더 있죠, 당연히. 디자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좀 디자인이 좀 뭐 밋밋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양은 동일해요, 여러분. 1050Ti. 그리고 1050Ti였죠. 얘네들도 다시 봅시다. 얘도 USC 타입 있네요, 여러분. C 타입 있고, 1050, 1050이네요. 이거 아니죠. 밑에 거죠. 1050Ti. 예, 7700.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거였죠? 1050Ti. 아, 똑같네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격은 동일해요. 가격은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솔직히 뭐 디자인 차이긴 한데, 여러분 디자인 차이긴 한데, 무게도 똑같나요? 무게도 한번 볼까요? 무게. 얘들 무게가 안 나와 있냐, 왜? 무게가 왜 안 나와 있냐. 디스플레이. 2.4kg 똑같네요. 무게도 똑같네요. 보통 그래픽카드 포함된 거는 2.5kg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이인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 지금은 아수스 거예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써본 결과 아수스 게 전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성능에서, 뭐 AS도 그나마 젤랑 같아요. 외국 브랜드 중에서는. 그리고 워낙 아수스는 이제 튜닝 제품으로 유명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로고란 요 브랜드 자체가 여러분, 뭐, 아수스 로고 스트릭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튜닝 제품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수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수스 노트북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돈이 있으시면 당연히 여러분 이 정도 딱 그냥 이것만 바로 사시면 되고요. 다 달린 거. 돈이 좀 딸리시면 밑에 요거 한 120만원 더 추가해서 120만원 사시면 되고, 만약에 더 딸린다 그러면 아수스 밑으로는 아수스 거를 뭐 굳이 안 구입하시더라도 뭐 MSI나 뭐 한성 레노버에서 한 저가 보시고 한 60만원짜리에서 꼭 말했지만 이제 16기가에 1테라에 256은 필수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AS 편한 게 좋다. 그러시면 아까 말했던 삼성전자에 있는 거, 오디세이, 그거 아까 140만원 정도 되는 거, 그거 사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사양인데, 한, 이제, 똑같은 사양보다 조금 달라요. 그래픽카드가 조금 더 딸리긴 한데, 삼성전자. 그 대신 20만원 정도. 더 비싸죠? 아까 140만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추시면, 국가시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뭐 렌더링까지 거시는데도 진짜 충분해요. 충분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새로 나온 노트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뭐 준비하시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뭐 렌더링 그거나 아니면 회사에 사실 정도면 이 정도 사양이면 충분하게 잘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웬만하면 노트북 정도는 컴퓨터는 좋은 걸 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없으시면 밑에 거. 이 정도면 밑에 거면 솔직히 충분해. 왜냐면 CPU가 같기 때문에 그래픽 차이거든요. CPU는 똑같잖아요. 그래픽 차이 이제 그래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렌더링을 그렇게 많이 안 거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도 충분하게 쌩쌩 잘 돌아가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했습니다.